뭐야? 아버지께서도 각서를 쓰셔야겠다고요. 너 점심 먹었냐? 먹었습니다. 너 왜 헛소리야? 진소린데요, 아버지. 이 녀석이 저 바쁘다고 애비를 일부러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서 무슨 해괴한 발언이야? 아버지. 인마 내가 각서를 쓸 일이 뭐야? 니놈이래 애비가 얼마나 멋져 뛰고 있는데. 사람들이 봐요, 아버지. 언성을 좀 낮추세요. 네. 내가 각서 쓸 일이 도대체가 뭐냔 말이야? 아, 됐습니다, 아버지. 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리죠. 앉아. 근데 저 뭐하러 오세요? 나중에 말씀드린다니까. 중대한 얘기가 있다지 않냐. 아들이 중대한 용혼권이 돼서 시간이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왔다. 왜? 아유, 언성을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. 나한테 없는 각서 쓰는데 언성 낮추게 돼 있냐? 아버지. 아버지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. 잘못하신 게 걱정되는 것도 전혀 없어요. 아니, 아버지가 누구세요? 아버지 제 우상입니다. 근데 각서는 왜 써야 하냐고? 전 지연을 사랑해요. 내가 네 사랑을 방해할 것 같냐? 아니죠. 사랑하기 때문에 걔 성장시키고 싶다고요. 28이면 클 건 다 컸어. 아, 저 그게 아니라요. 저 공부를 계속시키고 싶다고요. 걘 우수한 아이예요, 아버지. 그런 인재가 그냥 집안에서 썩는다는 건 국가의 손실입니다. 얘기가 다르지 않아? 아버지, 제가 이렇게 탄원합니다. 예, 지은이 공부하면서도 아버지, 엄마, 며느리, 제 안사람, 애들 엄마 역할 잘할 겁니다. 전 믿어요. 걔 시시한 애 아니에요. 야무지고 아주 다부지입니다. 뭐가 돼도 된다고요. 예. 일어나. 아직 각서 좀 써주세요. 아, 일어나, 파지 버려. 써주시는 거죠? 넌 네 내자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?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은이를 위해서예요. 여자란 말이다. 왜 수염이 안 나는 줄 아니? 아유, 걱정 마세요. 지은은요, 평생 절대 순종하도록 각서 썼어요. 도대체 너는 한 번 장가하는데 각서 몇 장 받는 거야? 아버지 것까지 속장입니다. 어떤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? 예, 저 첫 손자 보시는 즉시 공부를 계속하도록 허락하신다. 뭐 간단해요. 예. 첫 손자 보고? 예, 손자 원하시잖아요. 저도 늦고요. 좋다. 아, 쓰시겠어요? 난 그딴 거 안 써. 아, 아버지. 난 네 엄마가 아니야. 말이 곧 자기 앞 수표야. 좋아, 그렇게 하지. 예빌 못 믿겠냐? 아닙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믿습니다, 아버지. 근데 너 공부를 하게 하려면 그냥 쭉 계속하게 할 것이지. 아니에요, 아버지. 걔가 어떤 애인데요, 아버지. 일단 숨을 팍 죽여서 건방 빼고, 교만 빼고, 오기 빼고, 허영 빼고, 인간을 만든 다음에야 풀어줘야 돼요. 대바람에 안 돼요. 예. 그리고 저 그때쯤에 군복무 해야 할 때기도 하거든요. 내 손자 누가 키우고? 엄마요. 됐다. 내가 키우지. 좋아. 됐다고. 저 그런데요, 아버지. 이건 절대로 비밀입니다. 네, 누설되면 안 돼요. 아버지하고 저 이외에는 쥐도새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라고요. 예. 네 입이나 조심해. 네 입은 한 번 채우면 KS 붙은 자크니까. 예, 아버지. 가세요. 저 멀리 못 나갑니다, 바빠서. 예, 걔 학비 누가 대고? 학비요? 뭐, 그야 제가 되죠, 뭐. 예, 제가 됩니다. 넌 능력 있어? 있죠, 그럼요. 성실히 중퇴시키고 내가 내지. 예? 내가 댕겨봤자 간판 따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뭐하러 다녀. 아버지, 아유, 그런 가혹한 말씀하지 마세요. 그러시면 어떡해요. 심하지? 아유, 그럼요. 됐다. 그럼 네가 돼. 좋죠, 뭐. 예. 뭐, 엄마 용돈 못 드리는 거죠.